돈으로 상을 사고 파는 각종 시상식에이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하지만 정작 상을 받은 정치인들은 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된 걸까요? 오늘은 이런 시상식들의 내면, 이해관계를 전해드립니다. 김승환 기자입니다. 300만 원만 내면 받을 수 있다던 국민대표상. 하지만 이 상을 받은 정치인은 하나같이 돈 준 적 없다고 부인합니다. 국민대상이라는 거 수상하셨는데 그 어떻게 받으신 상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저희는 돈을 받으면서 돈 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돈을 줘요? 네. 그렇게 저는 신청도 안 합니다. 그런 거. 몰라요. 아, 알겠습니다. 절대 그냥 그런 일은 없고요. 상 주는 사람이 판단해서 주는 거지. 답변과 인터뷰 안 하실까 해가지고 저희는 그냥 뭐 준다 그런 거 받은 거예요. 형제님 사실 뭐 취직하신 거 모르세요. 진짜 공짜로 받은 걸까? 일반 수상자들에게는 돈을 요구했는데 정치인들에게는 왜 공짜로 줬을까? 그 행사가 이렇게 좋아지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와야지요. 그 유명하신 분들이 와. 물론이죠, 물론이죠. 예, 다른 분들도. 아, 당연하죠. 그럼요, 그럼요. 공짜로라도 정치인들에게 상을 줘야 수상자들을 보고 상을 살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. 이렇게 돈 받고 판 상이라도 제대로 검증했으면 다행이지만 정작 이 단체는 수상자 이름도 모르면서 상패부터 만들겠다는 등 허술했습니다. 그 자기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직함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 그 단체 명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없으신 건가요? 예. 아, 그거 상패를 먼저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. 그렇죠. 저희가 상장이라든지 예. 네. 그리고 확실히 수상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네. 그 목록에 넣고 그다음에 상장하고 뭐 이제 명세 같은 거를 네. 이제 인쇄를 들어가야 된다 보니까 이런 상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일반 시민입니다. 내 상을 어떤 업체한테 줬는데 그 업체가 만든 지 하루 된 업체였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는 사기 업체였고 그거를 믿고선 그 업체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다 사기 피해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. TBS가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한 비슷한 시상식만 49가지입니다.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수상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? 상을 여러 번 받아서 네, 그렇죠. 맞습니다. 알고 있으면 받았겠어요, 우리가? 악용을 뭐 했다고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몰랐죠, 저희는. 정치인들의 수상에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그들이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합니다.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 작년 말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라라는 이야기로 했었고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상에 문제가 있다며 자체 심의를 거쳐 수상하라고 권했지만 현재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10곳뿐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대상에서조차 빠졌습니다. TBS 김승환입니다.